조선인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일제가 만든 조선인 주요 감시 대상 인물 카드에 매겨진 숫자들입니다. 그래서 1733은 김원봉의 인물 카드, 그리고 10683은 여운형의 인물 카드 번호인데요. 가로 15cm, 세로 10cm의 손바닥만한 종이에 이름, 나이, 신분, 출생지 등 주요 감시 대상에 대한 인적 사항이 정말 빠짐없이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대도 15세 학생부터 72세 노인까지 전부 다 아우를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지금 저 사진에는 김홍봉 선생과 여운형 선생이 좀 달라 보입니다. 네, 달라요. 네, 당연히 밑에 거는 아마 그 증명사진 약간 머그샷처럼 잡혀서 네. 잡혀서 이제 찍힌 사진인 것 같고 그 위에 사진은 일반 그 우리 의열단들과 같이 찍은 사진인 것 같아요. 차이가 좀 있어 보여요. 역시 원장님이십니다. 대부분은 이 수감자 사진이 체포 직후에 뭐 혹은 나중에 이감되고 나서 찍었는데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기존의 사진을 복사하거나 아니면 뭐 신문에 있었던 사진을 오려서 전단지에 있는 사진을 오려서 제작을 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특히나 김원봉 선생은 신출귀몰에서 한 번도 잡힌 적이 없으니까 이 사진도 의열단의 단체 사진을 가져다가 쓴 거죠.